Nice Game TV.자, 여러분들 클랜 배틀 D조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1대1입니다. 오피라인대 정치병제 클랜. 네. 자, 바로 뱀핑으로 넘어갔어요. 화면 먼저 보면서 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립은 밴을 하지 않을까요? 굳이? 그러니까 자존심이 좀 상할 거예요. 근데 밴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장인들은 자기만의 뭔가가 있어요. 특히나 리브는 더욱더 그렇죠. 벤을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세주안이는 다시 벤을 아 리브는 벤 해버리네요. 네, 벤하면 마음 편하죠. 네. 덱스 같은 라인들은 좀 고생을 하긴 했거든요. 고생을 심하게 했죠. 네. 그것도 티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플래티넘 2인데 다이아 1위. 예. 쉽게 말해서 제가 빗돌려간 게. 예. 라인전 탈탈 털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블라디도 변하네요. 벤은 똑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오리아나 벤하면 똑같죠? 일단 정식판장 클레는 하이머딩거 벤할 여유가 없죠. 아니 없죠. 이번에 딩거가 살았네요. 딩거 뽑아버리면 어떡하죠? 왜 딩거를 벤을 글쎄요. 딩거가 아 이거 임로리기한테 조합을 잘 짜면 좋아요. 그러니까 서스테인이라고 하죠. 그 지속력이 좋은 챔피언들로만 구성하는 딩거가 좋거든요. 싸움을 오래 하면은 자 이렇게 되면 딩거를 밴을 하지 않았다면 정직벤자 클랜 입장에서는 강철 네. 팬티를 갑자기 딱 벗으면서 아 그렇죠. 네 딩거가 나와줘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봉인은 해제되었다. 딩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진짜 딩거 지속적인 싸움에서 진짜 세요. 지속적인 싸움에서 뭔가 보여주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특패가 계속 열리는데 안 나와요? 특패가 그게 있어요. 최근에 게임 시작한 분들은 특패가 밴당해서 특패를 못 골라봐가지고 특패를 할 줄을 몰라요. 이거는 거의 준프로급 아마추어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예요. 저처럼 한 시즌 투패로 꿀을 진득하게 빤 사람들 투패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투패할 때 좀 허술한 면이 자꾸 보이면서 더구나 투패가 딩거 나오나요? 봉인 해제 되나요? 딩거 지금 좋아요. 조합 보면은 상대가 다 들어오는 조합이거든요. 딩거가 먼저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갈 수도 없고 네 들어가는 걸 쳐내는 챔피언인데 딩거가 나올 마음이다 지금은. 아 딩거 절대 무시하면 안 돼. 딩거 그 로켓이 진짜 아파요. 수류탄 속도가 좀만 빠르면 네 저거 뾱뾱이라고 부르는데 네. 뾱뾱이가 좀만 더 잘 터지면은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 너무 느리고 스톰머리가 너무 좁아요. 네. 에르에레는 인식이 안 좋아서 안 쓰는 챔피언이 참 많은데 그중 하나 약간 딩거라고 저 생각해요. 미드 소라카. 미드 소 아 그거는 약간 그건 아닌가요? 네 그거는 네, 좀 베인 갑니다. 우리 하나 가고요. 미드 소라카는 한 시즌 지나면서 좀 꿀이 빠졌죠. 네 그게 제가 미드 소라카로 할 때는 자기한테 만화 채울 수 있는 게 완전 네 그때는 그때 좀 좋았죠 실제로. 네. 미드 소라카가 좋았어요 실제로. 정말 그때 소라카를 보고 있으면 단단한 기둥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얘가 쓰러지진 않더라고요. 말씀드린 시즌2 한 200판에 64% 승률. 에이. 네. 그때 제가 투패로 꿀을 진득하게 빨았거든요. 모스트 2연대 승률이 75%라서 근데 그때 제가 소라카로 그 승률 하고 있었어도 제일 높았었던 점수 때가 1380점? 아유 그래 맞아요. 아유 승률이 좋은 거 그만이죠. 네.
어? 쉔 이블린 나왔네요. 쉔 이블린 자크. 오, 쉔 이블린. 쉔 이블린인데 물만한 게 딱히 없네요. 그러네요. 트위치 말고 없죠. 자크는 픽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히 어중간한 캐리어 챔피언을 골랐다가 이블린 씨한테 물리면 끔사당하거든요. 지금 보면 오피라인 클랜은 최근에 꿀이다라는 챔피언인 피즈와 자크를 자크.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정신병자들 클랜은 기존에 오랫동안 어떤 강하다라는 인식을 받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챔피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신흥 세력과 기존 세력. 그렇죠. 이게 어떤 대결 구도? 빅뱀만 놓고 보면은 오피라인 정도 좋아 보이거든요. 네. 피즈 잡을 게 지금 딱히 없어가지고 피즈가 잡을 건 많아요. 근데 피즈 잡을 건 별로 없어요. 오리아나 논타의 스킬이죠. 쉔은 딜 안 되죠. 베인은 기본적으로 피즈한테 쫓겨요. 피즈가 좀 할 게 많아 보이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라인전에서 자크가 쉔한테 약하질 않아요. 둘 다 약간 좀 아웅다웅하면서 파밍하던 구도가 나오는데, 네. 자크가 약간은 유리하죠. 한 5대 0.1? 아 5.1 대 4.9.9 이 정도? 이 정도. 수학이 좀 약하시나? 아 네네네네. 네. 네네네네. 네. 뭐라는 거니? 문과 출신이에요? 네. 네네. 5대 0.1은 네네네. 4.9는 어디로 갔는지. 제가 아 이거 좀 변명 얘기하는데, 네. 아 군대 갔다니까 산수가 안 되더라고요. 아, 참 거기 갔다 오니까 사람이 바보가 돼가지고, 네. 급하게 사람이 늘더라고요 진짜. 제가 원래 그때까지는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해도, 네. 계산했거든요. 숫자 계산. 진로 공격이 66이잖아요. 네. 저그린 피해 35잖아요. 네. 세 번 때려야 돼요.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게임했는데 군대 갔다 온 다음부터 그냥 뭐 느낌으로 게임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일업하면 뭐 두 대 때리면 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했는데, 네. 대충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몸으로? 죽지 되면 죽겠지. 해보고 안 되면 마는 거고. 자크 한 판. 0, 킬 3대 쓰이러시. 시원하게 쌌네요. 네. 저것 20분 수 안의 게임이네요. 네. 0, 3일이면. 왜냐면 자크는 데스가 많아도 어시는 많아요. 그렇죠. 네, 궁으로 여기저기 묻혀놔가지고. 어시가 없다는 거는 뭐 궁도 벗어보고 죽었다는 얘기겠죠. 네. 쉔 뭐 무난하네요. KDA는 사실 뭐 KDA는 별 의미가 없다 보니까. 치명타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크루셜 선수부. 어? 물리관통 쉔인데 물리관통을 넣어놨네요. 마관이 아니고. 응? 하긴 뭐 룬도 AD 룬이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AD 룬이니까. 닌자잖아요. 닌자 블레이드. 네. 내가 쉔이니까 상대가 마방 룬을 들고 올 것이라는 것을. 뭐 그것도 있겠고. 닌자니까요. 닌자니까요. 네, 칼로 썰어야죠. 네. 저런 양손검 들고 있는 닌자가 있잖아요. 닌자 거북이. 파란색 이름이 뭐였죠? 아, 닌자 거북이? 네. 도나텔로 막 이런 애들. 네네네네. 네. 라파엘로. 아, 라파엘로가 파란색이었나? 모르겠어요.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맞아, 약간 주인공 같은 이름이었어요. 네. 계속 칼로 썰잖아. 양손 칼 들고. 미켈란젤로 있고. 미켈란젤로가 빨간색이었나? 노란색이었나?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누군지 똑같이 생겨가지고. 다 똑같이 생겨죠. 띠만, 예. 다르죠. 아, 여기 아는 분들 많아요. 아는 분들 많네요. 예. 역시 미켈란젤로가 노란색이래요. 네. 라파엘로가 빨간색이고. 그나마 제가 그 친구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저는 사실 덕력이 되게 그 보편적인.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그 수박 겉핥기예요. 아, 수박 겉핥기 아니고 수박 그
꽂아가지고 시식 맛본. 아, 그 정도? 예, 네, 그 삼각형 깔라 잘라주잖아요. 그 삼각형으로. 그거 딱 맛본 수준. 네, 저도 높진 않아요. 다 그냥 이것저것 다 그냥 손만 대본 거지. 깊게 파본 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수박 속할기라는. 속할기. 속을 진득하게 다 먹어보진 않았고. 네. 어떤 맛인지만 딱 맛본 상태죠. 뭐 피보다 붉은 자 뭐 이런 거. 아, 그런 건 솔직히 국민 상식이니까. 국민 상식이라. 아, 그때 국민 학생들에겐 다 필수 시식이었죠. 아닌가요? 성수동만 그런가? 뚝섬하고 성수동만 그런가요? 우리는 그게 필수였는데. 자, 3경기입니다. 오피라인 클랜드 정신병자들 클랜의 3경기 과연 어떤 클랜이 월장원에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채팅창 좀 정리해 주시고요. 저거 재밌나 봐요, 저렇게 하는 게. 쿵쾅 쿵쾅. 그냥 저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모르죠. 비둘기는 그 비둘기야 먹자가 있으니까. 네. 이해를 하고. 매미도 매미는 좀 깊잖아요, 유래가. 맨맨 스피오 세야세야 그거. 그거는 거기까지 이해를 하는데 쿵쾅은 뭔 재미인지 모르겠네요. 방학 되면 나오는 유치한 놀이들이 있어요. 아, 걔네들은 재밌나봐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뭐 중학생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기는 좀 역부족이니까요. 네, 저도 뭐 중학교 때 몇 년씩 다녔으니까 이해하죠. 그때는 이런 게 핫했어요. 막 피, 총, 칼, 달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머리는 하얀색이 멋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단테, 데베크 단테 뭐 이런 네, 거. 네. 머리는 무조건 하얀색. 하얀색. 배경은 어둡고 달이 밝게 떠 있는 달 아래. 정신 차려보니 손에 피가 묻어 있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뭐라 그랬죠? 양산형 판타지 소설? 네, 양판소라고 양판소. 하죠.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정신 차려보니 여자가 17분할로 돼 있다는 이런 경우도 있고. 사람이 17분할로 조각나 있다 이런 식으로. 끔찍하네요. 그 벌써 몇 년, 10년 됐네요, 10년. 아휴. 왜 이랬을까요, 그때? 하나도 공부도 안 하고. 이번에. 근데 그걸 했기 때문에 당해요. 지금, 나이스 게임 TV에서 NLB 해설하는 거죠. 그게 관계가 있을까요? 다 쌓이는 겁니다. 그때는 격투게임 많이 하던 시절이라가지고 딱히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다 쌓이는 거예요. 에. 블리치님 자꾸 방금 이상한 데로 절로 오는 게 거의 허무하게 전면을 썼습니다. 한 바퀴 돌아가는 게 좋았을 건데 죽을 뻔했어요. 네, 타블머 역시 W를 먼저 찍었네요. 그러게요. 특이하네요. Q만 찍고. 네. W는 거의 체력 회복용. 네, 막타용 체력 회복용. 막타 먹기도 어려워요. W 딜이 너무 약해가지고. 바이그나이트. 네, ADYP가 50 올라왔죠. 라인을 푸시하게 해도 Q가 더 좋은데. 그렇죠? 네. 기니까. 네. 거기다 데미지 더 많이 들어가고요. 네, 한 번에 많이 때리니까요. 그리고 2레벨? 는 베이도 2레벨. 네. 이블린 바텀 와요? 조각 먹고 싶죠? 조각 네, 두 개 먹고. 저 이블린 탈진. 이걸 민정 끌어오네. 네. 저요?
아, 쉐니. 어? 쉐니 날린 걸 입고 있죠 지금? 청가본? 어. 잠깐 동안 아파서 쉬는 동안에 굉장히 용어들이 이제 저렴해지셨어요. 네네. 아, 이 하다 보니까 약간 리셋되고 있나봐요. 아, 이게 모습으로. 중계를 하다 보니까 네. 아, 이게 무거운 대회가 아니구나. 이런 걸 제가 인지를 했어요 이제. 야, 그런가요? 아, 이게 NLB는 아니구나.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중계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가지고. 네. 어? 이블린, 어? 이블린 오는데 자르반도 있네요. 자르반, 아, 레오나 뽑아왔고. 자, 대인 잡혔고 레오나는 버티고 탈진. 아, 버텼어요. 어, 이거 네, 이거는 정신병자 클랜이 손해를 좀 많이 봅니다. 이블린 체력도 없기 때문에 많이 봤죠. 예, 쌍버프 있는 동안에. 근데 쉐인의 저 난인구는 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평타를 맞지 않겠다. 평타 아니면은 미니언들에게서 나를 지키겠다. 사실 닌자에게 거대한 방어군 방해가 되죠. 난닝구 정도가 딱 되겠네요. 기동성을 유지하는. 왜 샀지? 라인 싸움을 하려다가 실패한 거 아닐까요? 그러기에는 양쪽 모두 라인은 정상이라서. 그렇죠. 허, 이거 아니면 자크가 AD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닐 텐데요. 탄성 주먹이 주먹었다니까 AD? 하하. 보시면은 쟤는 무자 다 먹었는데 자크는 안 먹었어요. 왜냐? 돌아온 방패에는 체젠 10이 붙어 있으니까 금방 차요. 허. 기묘하네요, 쉐인 아이템이. 룬도 사실은 AD 룬이죠. AD 룬으로 갔고. 네. 어우, 쉐인 못 나와요. 자, 지금은 과감하게 세종발사로 딜 교환 해줘도 되는 상황이죠. 예. 아유, 진짜 방수 빠졌는데요. 아유. 이러면 쉔 궁 못 쓰는데요. 가면은 원 플러스 원이니까. 어? 예, 굴렀, 맞았어요. 네. 맞고 굴렀습니다. 역시 레오나다 보니까 레오나 블리치보다 강하다는 이점을 이용해서. 네. 라인전을 강하게 운영하고 있네요. 어, 점심 식사는 실패했는데. 네, 너 엉덩이로 찍어 누릅니다. 아, 자크 푸시. 쉐니 완전히 고통받고 있어요. 난인구에 난인구는 아무 도움이 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지금 그 탄성 주먹에 계속해서 맞고 있기 때문에. 어, 내자마자 탄성 주먹. 자, 점화. 그렇죠. 점화를 아, 미리 걸어놨기 때문에 잡을 수 있어. 솔킬 나왔고. 이러면 쉐니의 고통은 이거는 거의 쉔 라인전에서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쉔이 지금 거인의 배팅한 거 정말 좋은 선택이 맞는데 자크는 템이 더 나올 거란 말이죠. 거기다 이 라인 손에. 네, 밀려오는 라인 손에. 가면 갔어요. 기괴한 가면을 갔습니다. 그렇죠. 템 더 나온단 말이에요 자크는. 쉔이 지금은 템 붙고 막 더 빨리 나와야 자크하고 싸움이 되는데. 하하. 이러면 자크도 사실은 쉔을 상대로 어 계속 스노우볼링을 굴릴 수 있는 거죠 자크는 지금부터. 이제 마관신까지. 어, 신발까지 나와서. 그 자크는 라인 쭉쭉 밀면서 쉔이 궁만 못 쓰게 해줘도 할 거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기 싫어도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네, 레차나고요 지금. 아유, 방어수로 막아주고요. 어, 아파요, 아파요. 방어수로 못 막으면 아파요. 지금 그냥 색종발, 색종발사 바로바로 그냥. 어, 자, 피지가 없다라는. 피지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또 몸을 사리고 라인 밀렸죠. 이러면 그 못 씁니다. 색종발사 끊기거든요. 피지가 살짝 움직이는 무빙만 해줘도 지금 쉔은 괴로운 상황. 네. 난닝구 청가보시라고 해주시죠.
네, 청가본. 네. 그래도 우리가 그 사회적 지위와 네네 레벨이 있는데. 아, 레벨이 있나요? 그럼요. 그건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지위가 있죠, 다이아일. 네, 골프니까요. 네. 네, 그럼요. 네네네. 네. 저게 그냥 원래 아이템 자체가 청가봇인가요, 그냥? 청가봇이죠. 아, 클로즈 아머. 아, 맞네. 제가 아이템 이름을 읽어보진 않아가지고. 아니! 그런데 못 잡고. 자, 한 방 더. 아유! 오! 아, 잠깐만. 야, 전멸. 오, 여기서 딱 끌어왔어요. 지금 딱 끌어왔어요. 딱 끌어왔어요. 아, 천공에만 안 맞았어요. 천공에만 안 맞았어요. 어, 근데 은신. 아, 이번에는 그랩이 대박.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그 사이로 끌어왔어요. 그렇죠. 와, 근데 피즈가 살아가는 게 대박이네요. 어, 이거 이블린 위험한데요? 어, 쇼니까지 날아오죠. 쇼니 날아올 수 있나요? 못 날아오거든요? 어, 못 끌었어요. 못 끌었어. 아, 끌었죠. 끌었게요. 끌었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살아요. 네, 살죠. 거기다 패시브도 있고. 네. 근데 이거는 안 끊는 게 나았어요. 보니까 싸울 생각 없었거든요. 안 끊는 게 나은 상태였는데. 자, 이분이 밑에 보고요. 강키가 요즘에 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안 좋고 극심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스트레스를 주는 프로그램이 딱 두 개가 있죠. 신의 한수, 롤바타. 네. NGTV 스컴스까지 이번에. 아, 그건 뭐 제가 게임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게임하는 건 상관없어요. 제가 게임하는 거. 아, 그렇나요? 제가 할 것만 즐기고 말면 되니까. 네. 이야, 정말 빠르네요. 몸이 거의 돌아왔는데 다 돌아오진 못해가지고 약간 좀 맹하네요. 어휴, 찰지게 때리네요. 송창수한테 잭스를 다시 한번 가르쳐보세요. 돈 받고 하면은 제가 할 수 있는데. 참으면서? 네, 개인 강사로. 차근차근. 무료봉사는 좀. 너무 희생이 크다. 네, 그 자기 수면 깎아먹고 하는 건데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요. 네. 저도 집에 들어오면 귀한 아들인데. 네. 자, 블리츠 죽겠는데요, 이거는. 네, 이건 잡혔네요. 아유, 대마 시작까지. 어우, 몇 개가 들어가는 거가 지금 궁이. 아유. 탐험 역시 자크가 계속 포시합니다. 레차도 좀 나고요. 오잉. 굴러서 묻히고요, 스스로. 이분이 보고 있어요. 양쪽 핑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접근하지 않을까. 아, 탑은 괴로워요. 네. 자, 이분이.